올해 첫 소식은 2022년도 달라지는 행정인데요.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액이 인상됐는데요. 시간당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됐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1월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민비서앱 서비스 범위가 10종에서 38종으로 확대되면서 국민비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 관련 안내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신청, 교통과태료, 병무나 통관상담 같은 다양한 민원상담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청년 금융 분야에서 눈에 띄는 소식은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 희망 적금입니다. 또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됩니다.